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대왕 귀뚜라미 바로 리오크라는 친구가 막 곤충 싸움, 뭐 전갈, 지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싸움을 시키면 사슴벌레한테는 이기지 못했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자연에서도 굉장히 크고 무서운 존재라고 합니다. 철까지 끊어서 도망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 짜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비록 살아있는 친구들은 제가 데려오지 못했지만 지금 이게 한 쌍입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가 수컷,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암컷인데요. 사이즈는 수컷이 좀 더 큰 모습을 보이네요. 이 친구들이 다리를 쫙 폈을 때 몸통 길이가 몇 센치인지도 한번 재보도록 하고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와, 이거 전투적으로 생겼다. 가시가, 와. 오, 자, 여러분들 막상, 오, 따가워, 따가워. 오, 찔렸어. 오, 살아있지도 않은데 찔렸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가시가, 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야, 크기가 그 사진에 봤던 게 진짜 가짜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살아있으면은 전투력이 엄청날 것 같은데 실제로 꺼내서 만져보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 오, 이거를 한번 사오길 잘했네요. 자, 암컷도 한번 뜯어볼게요. 와, 아이고, 더듬이가 하나 떨어졌다. 자, 이거 보세요. 암컷은 수컷에 비해서 포스는 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이 친구도 대박인 것 같습니다. 가시가 엄청나게 크네요. 와,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찔렸어. 표본은 안 하고 제가 한번 다리를 쫙 펴가지고 하기 위해서, 다리를 쫙 펴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연화 과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과정 대형급이라서 엄청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마리 한번 넣어놓고 볼게요. 우와, 야,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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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자, 여러분들 지금 약 한 10분 정도 흘렀습니다. 자, 우선은 가시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세게 잡지도 못해요. 와, 야, 와, 역시 연화가 되니까 펼쳐지네요. 이야, 야, 표본을 하면서 이렇게 좀 걱정되고 좀 아픈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야, 뒷다리 쑥. 이야, 진짜 이거 아까 그 사진 그거보다 더 큰데? 이야,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거 몇 센치인지 한번 재봅시다. 찔렸어. 이야, 우선은 크기를 재보는 게 목표니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참고로 버니어 캘리퍼스 15cm 자예요. 이야, 모자르네. 이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15cm까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다리 쫙 펴면 제 생각에 20cm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손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이야, 대박이다. 자,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못생겼네요. 자, 얼굴이 우선은 못생겼어요. 와, 장난 아니죠. 이 친구는 제가 조만간 표본을 해서 곤충화무늬에 멋지게 한번 장식을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산란관이구나. 이 산란관이 이만한 거 봐서는 알도 엄청 크겠네. 엥? 이거 뭐지?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등에 막 이게 있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 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뭐지? 오, 되게 신기하다. 자, 우선은 얼굴은, 아파.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잘생기진 않았어요. 자,